안녕하십니까. 패션튜브 사카유입니다. 이번 주는 내내 따뜻한 날씨가 지속됐죠. 곧 다음 주면 벚꽃도 피기 시작한다고 하니까 첫째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입기만 해도 댄디한 느낌이 나기 때문에 데이트할 때 활용하기 좋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세미 포멀룩으로 활용하기 좋으니까요. 오늘은 제가 엄선한 10벌의 셔츠 대량 리뷰를 준비한 만큼 깔끔한 솔리드 컬러부터 포인트 되는 디자인까지 다채롭게 아이템을 구성해봤으니까요. 그럼 바로 시작하시죠. 먼저 리즈너블한 가격대 제품들 먼저 다뤄볼게요. 셔츠는 맨살에 입는 경우가 많아서 세탁도 자주 하게 되고 목 부분이나 손목 부분에 때가 자주 타서 관리를 잘못하면 정말 꼬질꼬질해 보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새 옷을 구매해야 되는 소모품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매일매일 입을 전투용 셔츠 같은 경우는 정가 기준 5에서 10만원 사이 가격대가 적정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는 선에서 자주 입다가 보내주기 좋더라고요. 첫 번째로 소개한 아이템은 커스터머 클락의 히든 미니멀 셔츠 화이트입니다. 커스터머 클락 깔끔한 룩을 가성비 좋게 뽑아내는 브랜드인데요. 가격대가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가성비로 학생분들부터 직장인분들까지 활용하기 좋은 셔츠라고 생각을 해요. 미니멀한 히든 플라켓에 로고가 새겨진 리벳을 백뉴크 쪽에 장식해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표현했어요. 이 셔츠의 장점이라면 구김이 잘 안 생기는 링클프리 소재라는 점인데요. 그래서 세탁 후에도 바로 탁탁 털고 착용할 수가 있죠. 얇은 두께감이기에 하늘하늘해서 이너로 입기 좋은 셔츠고 살짝의 비침이 있는 셔츠입니다. 살짝 드레스 셔츠 같은 느낌이 있어요. 비침이 신경 쓰이신다면 라이트 베이지나 블랙으로 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평소 95 사이즈를 민재 기준 S 사이즈 착용 시 세미 오버핏으로 잘 맞는 제품이고 기장이 길지 않아 키가 작아도 수선 없이 착용할 수가 있습니다. 얇은 소재감 선호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가성비 셔츠고요. 지금처럼 아우터 속에 휘뚜루마뚜루 활용하기 좋은 셔츠입니다. 다음은 수아레 데일리 바이오 셔츠입니다. 수아레도 무신사에서 매번 상위권을 차지할 만큼 합리적인 가격에 오래 입을 수 있는 퀄리티를 인정받고 있는데요. 이번에 소개하는 셔츠는 PPL로 소개를 하면서 30% 할인까지 받았기 때문에 가성비 좋게 다양한 컬러의 셔츠를 경험해보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셔츠예요. 디자인 자체는 굉장히 심플한 캐주얼 셔츠인데 체스트 포켓, 레귤러 카라의 깔끔한 디자인이고요. 단추도 컬러감을 통일해서 미니멀하게 표현했죠. 바이오 워싱 처리된 순면 원단을 사용해서 산뜻한 컬러감에 착용감도 괜찮죠. 두께감은 봄에 딱 활용하기 좋은 정도로 나왔어요. 총 8가지 컬러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봄을 맞이해서 새로운 컬러를 영입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화이트 네이비가 기본 컬러고 트렌디한 느낌으로는 핑크나 라이트 카키를 추천드리고 싶네요. 평소 95 사이즈를 민재 기준 M 사이즈 착용 시 엉덩이를 넉넉하게 덮는 세미 오버핏으로 잘 맞는 제품이고 소매통도 여유롭게 나왔습니다. 요즘 꾸안꾸 코디로는 나일론 팬츠를 매치해도 괜찮은데요. 딥그린에 카키 팬츠를 매치해서 어시한 느낌으로 연출해도 괜찮지 않나요? 다음은 르아르의 컴포트 코튼 이지 셔츠입니다. 르아르는 그동안 깔끔한 셔츠 맛집으로 소개를 드렸었던 만큼 셔츠의 진심인 브랜드예요. 지금 소개하는 솔리드 셔츠 말고도 체크 셔츠도 22가지 스타일이나 있는 만큼 체크 셔츠 궁금하신 분들께도 추천드리는 브랜드인데요. 이번에도 일주일 한정 30% 할인을 받아왔는데 요즘 유행하는 바스락거리는 질감의 셔츠를 경험해보고 싶다 그런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아이템입니다. 큼지막한 체스트 포켓이 들어왔고 레귤러 카라가 들어간 깔끔한 디자인이죠. 단추도 튀지 않고 컬러감을 통일해준 미니멀한 디자인입니다. 이 셔츠의 장점이라면 관리 편한 나일론 훈방 소재로 연셔츠의 단점인 구김을 보완하고 바스락거리는 결감을 만들어줬어요. 라이트 그레이, 차콜, 크림, 베이지 기본적인 4가지 컬러감으로 나왔고 평소 95 사이즈를 민재 기준 M 사이즈 착용 시 엉덩이를 넉넉하게 덮는 오버핏으로 맞았고 팔통은 일자로 떨어지는 핏이 나왔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세미 오버핏 셔츠이기 때문에 깔끔하게 꾸민 스타일링 느낌을 주고 싶으시다면 지금처럼 넛입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죠? 다음으로 소개한 아이템은 토마스 보어의 프렌치 스트라이프 셔츠 네이비입니다. 토마스 보어는 심플하고 기본에 충실하면서 디자인을 프렌치 스타일로 풀어내는 브랜드인데요. 이 제품은 작년에도 한번 소개했던 아이템인데 스트라이프 셔츠는 크게 대안이 없어서 한번 더 소개를 해보고 싶더라고요. 세로 스트라이프 패턴에 체스트 포켓 정도 넣어줬고 레귤러 카라가 들어간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이에요. 고급스럽게 자개 단추까지 넣어줬습니다. 바이오 워싱 처리된 순면 원단을 사용해서 땀이 많으신 분들도 쾌적하게 착용하기가 좋겠고요. 네이비, 그레이, 그린 두 가지 컬러로 나왔는데 네이비를 정말 추천드립니다. 평소 95 사이즈를 민재 기준 S 사이즈 착용 시 세미 오버핏으로 잘 맞는 핏감이고요. 룩북에 나온 대로 치노 팬츠에 타이를 매치해서 프렌치 워크웨어 스타일로 코디해도 정말 예쁘더라고요. 스트라이프 셔츠도 하나 있으면 종종 포인트로 멋내기 좋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한 아이템은 아노블리어의 세미 오버핏 텐셀 와이드 오픈 카라 셔츠입니다. 아노블리어도 셔츠의 진심인 브랜드로 굉장히 다양한 스타일, 컬러로
셔츠를 전개하기 때문에 셔츠를 찾는 분들께 매번 추천드리는 브랜드인데요. 촤르르한 느낌의 미니멀한 셔츠 좋아하신다면 후회 없을 만한 아이템이에요. 시원한 오픈 카라에 투 체스트 포켓으로 포인트를 넣어준 디자인이고요. 원단과 단추의 톤도 일치시켜줬죠. 이 셔츠의 장점이라면 고급 소재인 텐셀을 사용해서 착용감이 매우 좋다는 점인데요. 드레이프성 있는 촤르르한 원단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아이템이네요. 컬러는 두 가지 다 기본으로 활용하기 좋다고 생각하고요. 평소 95 사이즈를 제 기준 M 사이즈 착용 시 세미 워핏으로 잘 맞는 제품이고 소재 덕에 피부에 착착 감기는 게 매력적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제품은 너딥해서 코디했을 때 특히 예쁘다고 생각하고 웨스턴 느낌의 팬츠에 벨트를 활용하니까 트렌디한 무드로 굉장히 예쁘게 착용 가능하죠. 다음은 유니온 블루의 런드리 셔츠입니다. 유신사의 베스트셀러 제품이죠. 유니온 블루는 기본에 충실한 제품을 만드는 브랜드로 스타일 수는 적지만 하나의 제품을 다양한 컬러로 전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제품의 매력을 느끼셨다면 다른 컬러들도 구매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깔끔한 논포켓 디자인이며 기본에 충실한 디자인이고요. 이 셔츠의 장점이라면 40수 고밀도 순면 원단감이 주는 부드러운 터치감이죠. 다만 구김에는 조금 약했습니다. 다양한 컬러감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베이직한 색감 위주고 스카이블루가 대표 색감이지만 작년에 클론이 많이 보이긴 했었죠. 하지만 여전히 예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스타일링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평소 95 사이즈를 입는 제 기준 S사이즈 착용 시 세미 오버핏으로 잘 맞았고요. 뒷기장이 길지만 앞기장이 짧게 나왔기 때문에 앞에서 볼 때 상체 비중을 줄여줬다 라는 점이 장점이 되겠네요. 스카이블루를 조금 더 과감하게 코디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화이트 데님이랑 코디하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요즘 유행하는 카고 팬츠를 활용해도 찰떡이지 않나요? 다음은 가심비 셔츠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본인이 가성비를 중요한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5에서 10만원만 투자를 하셔도 충분히 괜찮은 셔츠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요. 니트나 코트, 가죽 자켓처럼 가격대에 따른 드라마틱한 변화는 그렇게까지 느껴지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패션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중요하거나 트렌디한 컬러, 핏, 땀수 같은 디테일적인 부분까지 따져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주목해주세요. 가심비 셔츠 첫 번째는 어나더 오피스의 컴피 오버사이즈드 셔츠. 어나더 오피스는 업무 상황이나 일상생활에서 편하게 착용할 수 있음을 추구하는 브랜드인데요. 요즘 굉장히 잘 나가는 브랜드죠. 이 제품은 10만원이 넘는 고가의 셔츠지만 만듦새를 생각하면 충분히 합리적인 가심비 소비다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셔츠예요. 1인치에 16담수로 봉제가 되어 높은 퀄리티를 기준으로 봉제했다고 볼 수 있죠. 담수가 높을수록 완성도 높은 셔츠인데 플로랄 프로렌의 셔츠와 담수가 동일합니다. 디자인은 심플하게 투 체스트 포켓 디자인이 들어갔지만 천연 자개 단추를 사용해서 부자재 퀄리티까지 챙겨줬죠. 요즘 유행하는 바스락거리는 질감의 셔츠고요. 얇은 두께감이라서 구김을 보완하기 위해 폴리아미드로 혼방한 것 같더라고요. 색감이 굉장히 트렌디하고 예쁘게 나오지 않았나요? 컬러감은 총 5가지로 나왔는데 심플한 그라나이트는 이미 품절이고 가격대만큼 유니크한 컬러감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아몬드 밀크와 지금 소개하는 페리윙클이죠. 평소 95 사이즈를 입는 제 기준 01 사이즈 착용 시 오버핏으로 잘 맞았습니다. 기장도 그렇게 길지 않아서 키장남인 저도 빼서 입기도 괜찮더라고요. 퍼플 컬러를 어렵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블랙 말고도 차콜이랑도 매치가 정말 잘 돼요. 꾸안꾸지만 컬러감으로 코디를 끝낸다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아이템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한 아이템은 노이어의 코튼 레이스 셔츠. 노이어는 다크 컨템포러리 무드를 추구하는 브랜드로 젠더리스적인 퇴폐적인 느낌이 매력적인데요. 남성복인데 레이스 셔츠라 굉장히 유니크하죠. 저는 이 제품은 아니지만 작년에 바디 프로필을 촬영했을 때 반팔 레이스 셔츠를 입었던 만큼 퇴폐니 저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은은한 비침이 있는 소재감이 가장 포인트가 되고 원단감이 가장 큰 차별점이 되죠. 세로 스트라이프 결로 촘촘히 레이스 무늬가 수놓아졌는데요. 검은색이라서 저는 생각보다 크게 부담스럽진 않았고 꼭지스가 신경 쓰이지도 않았어요. 평소 95 사이즈를 입는 제 기준 48 사이즈 착용 시 레귤러, 세미 오버핏 정도의 핏감으로 잘 맞았고 팔통이 크진 않습니다. 마른 체형이나 근육질 체형이신 분들이 입으면 좋을 것 같네요. 대표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독보적인 스타일링으로 연출 가능한 셔츠지만 그만큼 톤앤매너에 맞는 코디는 중요하겠네요. 다음으로 소개한 아이템은 폴로 랄프로렌의 남성 클래식 핏 데님 셔츠. 폴로 랄프로렌은 아메리칸 캐주얼의 대표격인 브랜드죠. 셔츠가 특히 만듦새가 좋아서 인기가 많습니다. 특히 이 아이코닉한 로고가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30대 전문직, 대기업 직장인분들이 특히 좋아하더라고요. 폴로에 아이코닉한 버튼다운 디테일이 들어갔으며 폴로 로고는 색채감이 있게 수놓아졌는데요. 바이오 워싱 처리된 데님 원단을 사용했으며 가격대만큼이나 터치감이 빳빳하지 않게 가공을 잘 해줬습니다. 디자인적으로는 이런 이음매 부분에 빈티지한 워싱이 잡혀있죠. 평소 95 사이즈를 입는 제 기준 어깨에 맞춰서 라지 사이즈를 착용을 해줬고요. 어깨에 딱 맞게 레귤러 핏으로 잘 맞았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핏은 아니지만 클래식한 착장에는 찰떡같죠. 데님 셔츠인 만큼 치노 팬츠랑 조합을 하면 부티나는 프레피룩 스타일로 완성 가능한 셔츠고요. 개인적인 추천은 정가 구매보다는 시즌 오프를 노리는 걸 더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은 오늘의 끝판왕 타임온무의 울솔리드 셔츠예요. 타임온무는 한섬에서 전개하는 백화점 컨템포러리 브랜드로 차별화된 품질과 컬러, 핏이 장점이죠.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셔츠인데 가심비로 끝판왕 소비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셔츠예요. 디자인은 깔끔한 논포
포켓 레귤러 칼라 수치인데 만듦새는 단연 최고고요. 단추 같은 사소한 디테일까지 퀄리티 높게 자개 단추를 사용해서 고급스러움을 챙겨줬어요. 원단보다 확 튀지도 않고 은은한 포인트 정도로만 들어갔습니다. 또한 타임오브의 셔츠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 단추를 하나만 풀었을 때 느낌이 확 차별화되죠. 핏이 정말 다릅니다. 이 셔츠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 원단인데요. 소재부터 다르죠. 최상급 울을 사용을 해서 까슬거름이 정말 하나도 없이 실크처럼 부드러운 원단결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입었을 때 착용감도 좋고 심지어 구김도 없죠. 컬러는 블랙 말고도 라이트 그린, 라이트 핑크 같은 밝은 컬러들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두 가지 컬러를 소장하고 있는 제품이고 첫 제품은 2년 넘게 잘 입고 있는데 이 제품은 셔츠를 좋아한다면 죽기 전에 꼭 입어봐야 될 끝판왕 셔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5에서 10만원대 가격대 셔츠를 입다가 10에서 20만원대 셔츠는 크게 확 좋아졌다 라는 체감이 안 들 수가 있는데 타임오브 셔츠는 확실히 착용감, 핏, 원단감, 퀄리티 모든 게 최상급이거든요. 평소 95 사이즈 림질 기준 정사이즈 착용 시 세미 오버핏으로 잘 맞는 아이템이고 워낙 스탠다드한 핏이라서 관리 잘하면 5년이고 10년이고 입을 수가 있겠죠. 충분히 트렌디한 코디로도 활용 가능한 아이템이고요. 끝판왕 가심비 셔츠를 죽기 전에 입어보고 싶다면 한 번쯤 트라이해볼 만한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실패 없는 가격대별 셔츠 탑10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다양한 제품들을 소개해드린 만큼 이 중에 여러분들의 취향이 하나라도 있겠죠?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패션 컨텐츠로 찾아뵐게요. 안녕!